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부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 70만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인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 기념으로 70만 구독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편집은 거의 없고, 원본으로 그냥 진짜 진솔하게 바로 올릴 건데, 컷 편집 살짝 있을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유튜브를 시작한 데 계기는, 처음에는 제가 생물을 너무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마리 정도 길르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의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걸 일기 쓰듯이 인사도 없이 그냥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채집 가던 것들 막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다넬님이라고 톱사슴벌레 채집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유튜브 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유튜브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요, 구독하기 뭐 댓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렸었고, 이제 곤충화문이라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70만을 맞이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되게 얼떨떨하고 기분 좋고 성취감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좋아하셨나요? 예,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그니까 우선 털 달린 것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뭐 햄스터나 오리, 병아리, 닭, 뭐 그런 것들 다 좋아했어요. 강아지 다 좋아했고, 이제 저는 채집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고나 생물들 관리하는 법, 우선은 1일1 관리죠. 그러니까 뭐 두 번 봐야 되는 건 두 번 보고요, 한 번 봐야 되는 건 한 번 보는데, 보통 직원분들이랑 알바분들, 그 다음에 저 해가지고 저희 친형도 같이 하거든요.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청결 상태나 개체들 건강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먹이를 잘 먹었는지, 환경 조성이 잘 되었는지 그런 걸 체크를 많이. 닉네임 정부로는 어떻게 짓게 되었나요? 어떻게 짓게 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촌스러운 말인데, 이건 진짜 촌스러워요. 제가 이제 사슴벌레 기를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시작했을 때 26살인가 그랬어요. 항상 기르고 있었지만 온라인 활동은 26살? 25살? 뭐 이럴 때 했었는데, 이제 닉네임 지을 게 없어서 넓적 사슴벌레가 있고 왕사슴벌레가 있잖아요. 넓적 사랑함 27, 막 26, 제 나이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인들이 그거 보고 너무 촌스럽다고 처음에 지워줬습니다. 제가 이씨니까 이브루로 하려고 하다가 그 어감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정브루라고 하래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유튜버로서 슬럼프나 힘든 기간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보통 지인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많이 극복을 했고, 다른 유튜버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악플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좀 단순해가지고 그런 것들 순간순간 잘 잊어먹기도 해요. 그래도 악플러님들이 말했던 것들 좀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털 달린 생물 좋아합니다. 댁에서만 기르고 구독자에게 공개 안 한 파충류 양서류. 뭐 딱히 없어요. 네, 저는 다 공개했어요. 직원 더 고용할 데 없어요, 아직까지는. 동물 유기하는 사람, 징징대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 유기하는 사람보다는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유기하는 사람들은 벌써 유기를 했지만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 기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공약을 많이 걸었는데 제가 못 지킨 게 아니라 연락이 안 와서 상품을 못 보낸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벤트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 나눔 이런 거 안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 나눔 많이 했었어요. 뭐 한 번 이벤트 할 때 10명씩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연락이 한 대여섯 번밖에 안 오고 막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진행이 좀 안 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가서 뭐 아나콘다, 직접적인 자연에 있는 뭐 악어, 뭐 레오파드 게코나 뭐 카멜레온 뭐 이런 것들 직접 자연에 가서 보는 거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뭐 리오크나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있는 것들, 생물들을 많이 자연에서 관찰하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생물들을 직접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이렇게 뭔가 가까이서 보기엔 좀 힘든데, 진짜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가서 만진다는 그런 느낌을 생생하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파충류 중에서 어떤 생물이 제일 좋냐면, 전 크레스트 게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어디 드래곤. 저 같은 경우의 나이는 90년생입니다. 90년생. 컨텐츠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 고나.
고나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뭐 저희 뭐, 털 갈린 강아지 우리 새끼 내 새끼 가장 애착이 가는 생물 내 새끼. 언제부터 생물에 관심을 가졌냐면 아저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저학년 때는 채집을 많이 갔었고 잡아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차 채집하고 놔주고 채집해주고 약간 이제 변태적인 유튜브를 하고 하면서 포기를 하고 싶었던 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할 정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약간 친구처럼 제가 이거 빨리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또 악플러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뭐 관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 반성한 것도 많아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이거 뭐야 이거? 다은님이랑 진짜 라이벌이신가요? 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다은님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다은님 좋아해요. 네, 다은님도 저 좋아할걸요? 맞을 거예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라이벌이라 생각 안 하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컨텐츠가 가끔 겹치는데 막 따라한다고 서로 그러는데 제발 그런 것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뭐 게임 유튜버들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레오로엘 같이 한다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똑같은 생물도 겹치기 마련입니다. 시기도 겹치기 마련이고요. 예, 수입도 같이 오고 자연에서 나오는 생물도 시기가 똑같으니까. 너무 많은 생물을 사육할 때 생물 어뭐 사육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계속 안고 가요. 왜냐면 제가 키우려고 입양한 개체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뭐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음은사를 하거나, 탈출을 했거나, 예고치 않는 그런 사고들에 있어서는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 환경부에서 제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은 쓰레기 줍기 아니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걸 많이 봐주시니까 제가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제가 뭐 환경적으로 진짜 가서 봉사를 되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야겠고, 제가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부는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이렇게 내리면서 보고 있어요. 동물이랑 곤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하고요.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키워서 경험을 쌓습니다. 고나를 입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 농장을 하는데 제가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쭈었어요. 털이 너무 더러웠고, 그 겨울에 이 새끼가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유기가 되었구나, 아니면 어디서 탈출했거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결국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분께서 저보고 키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었어요. 구독자 목표는 사실 끝이 없어요.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나중에 나가고 싶고, 저랑 같이 일하는 뭐 감독님이나 편집자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진짜 작은 소규모의 촬영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는 부분은 더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100만 되면은 뭘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저는 여자친구 있고, 약 3년 넘게 좀 사귀고 있습니다. 전공이 뭔가요?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신소재공학과예요. 저는 이제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대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은 저알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약간 거식증 걸릴 만큼 이제 두유만 먹고 공부만 했었어요, 대학교 때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1등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머리는 좋지 않지만 항상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고, 전공은 신수의공학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90년생이에요. 아, 요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분양을 보내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짹짹거리고 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게 됐는데, 맨날 생각나요, 요시가. 예.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질문들을 조금 수렴해서 해봤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더 여유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편집자분을 한명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추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영상 편집을 혼자 다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편집자분이랑 저랑 호흡을 맞추면서, 점점 제가 여유로워지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좀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
다양한 영상이 나올 거란 생각에 이렇게 호흡을 맞출 거니까 나중에 이제 편집 사입 좀 바뀌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현재 70만이 됐지만 뭐 100만 구독자, 뭐 많게는 200만 구독자가 사실 구독자 수보다 더 많이 오래 롱런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정식하고 초심 잃지 않고 초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정부러가 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